는좀 장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,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도, 봐봐, 짝수 246, 그러니까 6분의 3, 2분의 1이지. 홀수도 135, 6분의 3, 2분의 1이거든. 응? 이거 뭐좀 없앨 수 없나, 이거? 그러니까 2분의 1인데, 그 다음에 뭐 던져가지고 짝수 나오면 동전 3번, 응? 홀수 나오면 동전 2번 던진다 했거든. 그 다음에 봐봐,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랬는데, 적어도 한번 나온다. 한번 나오면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세번 나올 수도 있지. 이럴 때 적어도 하면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거거든. 여사건의 확률로. 그럼 일단 봐봐. 일단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맞잖아. 그럴 때는 동전 세번 던진다 했으니까 세 번에서 뒷면이 나올 확률은, 그러니까 이게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 이 말은, 이거 여사건으로 하고 1 빼기 모두 안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. 1 빼기 모두 안면. 여기 봐봐. 1 빼기 1 보이나? 잘안 보이는데? 난 끼고 보고 있는데. 1 빼기 모두 안면이니까 3시 3. 이거 안면 나오고 2분의 1의 3승. 그지? 그럼 이 2분의 1은 뭐냐? 이 말은 짝수가, 그러니까 여기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, 이건 동전 세 번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올 확, 뒷면이 나올까?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, 앞면이. 1 빼기 여사건, 왜? 1 빼기 여사건, 1 빼기 여사건. 그치, 요거는 짝수. 그 다음 밑에 것도 봐, 요 홀수. 요거 역시 두 개가, 이시, 두 개가, 이시 두 개가 뒷면이, 뭐, 앞면이 나올 확률. 여사건이니까 1 빼기 앞면이 나올 확률을 하면 된단 말이지. 그래서 2분의 1, 요거 계산하면 8분의 7이고, 16분의 7, 이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, 뭐, 이렇게 하면은 16분의 3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거지. 요 2분의 1 뭡니까? 이러면, 그거는 짝수. 이 2분의 1은요, 홀수. 그 다음 이 2분의 1은 동전의 앞면 나올 거. 세번다 앞면. 두번다 앞면. 요거 33은요, 세 개를 다, 그렇게 세 개를 다 앞면 나오는 거 뽑겠다 말이야. 응? 양정리. 앞면 뒤면 두 개가 나오니까 양정리로 된 거지. 어?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. 야, 되겠나? 끝! 아, 야, 이거 너무 안 보이네. 너무 안 보이네. 다시 한번 보자. 에이, 그래도 공부하는 건데, 씨. 봐봐, 이렇게. 다시 한번 봐봐. 2분의 1, 2분의 1. 요거는 3시 3. 이거 앞면, 3개 다 앞면. 그게 2분의 1에 3개 다 3승. 2분의 2, 2시 2. 두개 다, 앞면. 여사건이 1 빼기, 1 빼기. 이렇게 한다는 거지. 그래.